안녕하세요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코치 정민우입니다. 자, 오늘은 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즘 뭐 레벨 스윙, 다운 스윙, 뭐 어퍼 스윙, 공을 어떻게 치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방망이를 잡고 다운 스윙을 하든 레벨 스윙을 하든 어퍼 스윙을 하든 똑같습니다. 공이 방망이에 맞아서 날아가는 그 순간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타구가 질이 좋아지고 타구가 멀리 가고 타구 스피드도 빨라지고 각도도 만들어지고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직구가 백스핀이 돌아서 일자로 쭉 날아가듯이 타구도 마찬가지 백스핀이 돌아서 일자로 쭉 날아가야 뭐 비거리도 좋아지고 타구의 질이 좋아집니다. 근데 뭐 어퍼 스윙, 레벨 스윙 한 탑 치고 공이 맞기도 좋은데 막 팔 들어가지고 들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공이 방망이에 맞아서 방망이가 공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공이 어떻게 됩니까? 드라이버가 먹습니다. 드라이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드라이브 이렇게 커브 배절입니다. 커브 투수가 던지면 커브가 어떻게 합니까?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타구도 드라이브를 먹으면 떨어집니다. 뭐 떨어져가지고 안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좋은 타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맞을 때 그 스핀보다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. 이제 잘 치고 타율을 올리고 홈런을 치려면은 이 공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회전 주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공이 날라옵니다. 무슨 공이 어떻게 날라오든 간에 방망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임팩트에 맞을 때는 중심에 일단 맞춰야 돼요. 방망이가 공 위로 올라가면 공보다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. 공의 아래로 방망이가 너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이 깎여서 플라이가 떠버립니다.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너무 밑에보다는 자 공 쪽으로 가주는데 살짝 밑으로 공이 백스핀을 먹히게끔 살짝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. 다운스윙, 뭐 레벨스윙, 어퍼스윙 똑같습니다. 나와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. 카메라에서 공이 날라온다. 나왔습니다. 여기서 방망이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. 쭉. 이것만 기억하시고 뭐 연습을 하신다거나 뭐 라이브 배팅, 시합, 연습 게임 이렇게 하실 때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치시면은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 제가 또 다음번 2탄은 그만하죠. 호스윙. 호스윙은 그만해야 됩니다. 맨날 헛스윙 해가지고 삼진 먹고 아쉬워하고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. 이거 잡아드리기 위해 2탄에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